남조선 언론들이 최근 리명박 정권 시기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가 새로운 종전거리로 떠올라 여야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이 전한 데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래전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덮어버릴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를 4월 보충선거의 용량을 주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민주당에서 늘 하던 버릇이 또 나온다. 사찰 의혹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비난한 국민의힘은 환경부 여시찰 명단 작성 사건을 들고 나오며 여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규모 불법 사찰 문제가 드러났어도 선거가 림박했으므로 덮으라는 야당의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부산시장 보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박형준에게 이명박 정권 시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불법 사찰 진상을 밝히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남조선의 오마이뉴스가 전한 데 의하면 민족통일애국총연회가 지난 1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에 나선 단체의 회원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기자회견도 꾸준히 진행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희생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우선적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